BTS의 한국전쟁 발언에 발끈해 반발하던 중국이 강력한 글로벌 팬덤의 벽에 부딪혀 체면을 구겼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부터 각종 SNS까지 BTS에 대한 공격에 나섰는데 BTS의 팬덤 아미의 방어전에 맥을 못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BTS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중국의 실수였다며 중국이 K-POP 거인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출신 언론인 아서탐은 27일 WP에 게재된 중국은 K-POP 거인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BTS 수상 소감 논란을 소개한 뒤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앞서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밴플리트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침략한 건 미국 측이다. K-POP을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매국노다라며 반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도 BTS는 과거 대만을 국가로 인식하는 발언도 했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WP는 이에 대해 중국은 BTS를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재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중대한 실수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미라고 불리는 BTS의 팬층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성적 지향, 국적을 막론하고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논란이 빨리 사그라든 데는 중국 BTS 팬들의 열정도 한몫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중국 아미들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BTS를 변호했는데요. 중국 아미는 2016년에도 중국 정부의 한국 제품 금수 조치로 BTS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자 대리 구매를 통해 BTS의 최신 앨범 22만 장을 중국으로 수입한 바 있습니다. WP는 중국 정부는 BTS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소평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에 BTS가 팬들에게 주는 위안은 상당하다. 정부가 종교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WP는 최근 중국이 UN 인권이사회에서 가입 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창조산업을 지원해왔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